현재 지상파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통틀어 2049 남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스트리트맨 파이터. 국내 최고의 남자 댄스 크루들이 총 출동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댄스팀이 누구인지 치열한 배틀을 벌이고 있는데요. 스맨파 댄서 중 윤두준을 닮은 외모의 조각각은 몸매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 댄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크럼프 국가대표 크루 프라임킨즈의 브리더 넉스인데요. 사실 넉스는 스우파의 코카앤버터 리에이의 남자친구로 한번 얼굴을 비치며 작년부터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던 댄서였는데 이번 스맨파 출연으로 완전 떡상 중입니다. 오늘은 프라임킨즈 브리더 넉스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9가지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프라임킨즈 넉스의 본명은 박찬규이며 1992년 3월생으로 올해만 30세입니다. 그는 일산에서 태어나 학창시절까지 쭉 살았으며 일산 정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졸업한 의외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넉스가 춤을 시작했던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 후 중앙대 입학하고 나서부터인데요. 학창시절 넉스는 소심하고 조용히 공부만 하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집안 분위기로 어쩔 수 없이 공부만 했던 넉스는 막상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딱 일주일만 좋고 그 다음부터는 즐겁지도 않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 목표도 잃은 채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우연히 몬스터 오펜이 다이나믹 듀오와 공연하는 것을 보고 춤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춤을 배우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넉스가 춤을 배우던 당시에는 춤을 배울 수 있는 곳도 많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창시절 입시 때 공부하던 습관을 떠올리며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되는 춤 영상을 1초 단위로 공책에 적어가면서 춤을 배웠다고 합니다. 넉스가 속해 있는 프라임킹즈는 2015년 팀을 결성한 이후로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등 크럼프의 본토에서 수많은 우승과 업적을 달성한 대한민국 최고의 크럼프 댄스팀입니다. 크럼프 씬의 특이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언더닉네임 시스템입니다. 언더닉네임은 스승이나 권위자가 보통 자신의 후배나 제자에게 이름을 내려주는 문화인데 넉스는 크럼프의 창시자인 빈 미오에게 언더닉네임을 받아 몬스터 미오라는 언더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댄서도 빅 미오라고 합니다. 프라임킹즈는 국내 최고의 크럼프답게 많은 멤버들이 언더닉네임을 갖고 있는데요. 프라임킹즈의 수장 트릭스, 교영 주니어, 카운터 등 다양한 멤버들이 실력을 인정받아 언더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넉스는 코카앤버터 리더 리에이와 7년째 공개 연애 중인데요. 작년 스우파 세미파이널 맨 오브 무언 미션에서 넉스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출연해 코카앤버터의 미션을 도왔고 결과는 홀리벤을 꺾고 1위를 했습니다. 그는 윤두준을 닮은 외모로 다양한 의류 브랜드 잡지 등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골프 의류 브랜드 골든베어, 남성 잡지 맨즈헬스에서도 모델의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연신 내에서 댄스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데요. 이름은 벵갈 아카데미이며 연인인 리헤이와 같은 프라임킹즈 크루원인 도어가 학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크럼프는 다양한 춤 중에서도 매우 과격하고 몸을 많이 쓰는 춤이다 보니 부상 위험도 크다고 하는데요. 넉스는 좀 더 과학적으로 춤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스포츠 역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스맨파는 지난 4화에서 크루별 댄스 미션을 통해 탈락 크루를 뽑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곧 다가올 5화에서 최초 탈락 크루가 누구인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탈락할 크루가 누구일지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라임킹즈도 탈락 크루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맨파에서 넉스가 맹활약하는 모습을 오랜 시간 보고 싶은 팬으로서 프라임킹즈만은 아니길 간절히 기도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싫으셨다면 따끔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